자, 산업은행이 본점의 모든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산업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산업은행법 개정, 노조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도 남아 있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또 금융중심지 부산의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 김영재 경제학부 교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이 모든 기능의 부산 이전을 방침을 정하면서 가시화되는 듯한 모습인데, 그러나 과제도 분명합니다. 오늘 좀 자세히 얘기 나눠보죠. 일단은 산업은행 모든 기능 부산 이전 용역 결과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예상 가능한 용역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뭐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지만 예.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바라보면은 이제 두 가지 모형을 제시했거든요. 예. 하나는 모든 기능을 부산에 이전하는 지역성장 중심형과 일부 기능을 서울에 남겨두는 금융수요 중심형을 제시했는데 그 산업은행이 지역성장 중심형을 선택해서 아마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예. 그 금융위원회에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이렇게 볼때 아마 부산시 입장으로 볼 때는 다행스러운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뭐 수도권 1급 체제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지역 성장 중심이라면 모든 기능을 부산으로 옮겸으로써 부울경 이 동남권 발전을 지역 발전의 기틀로 삼겠다 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산과 동남권, 나아가서 네. 남북 권역의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어 보겠다. 예. 이런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부산으로 이전 마지막 단계가 역시나 산업은행 법 개정인데 이 법의 본점의 위치를 이제 서울에 둔다. 이걸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부산으로 명칭 자체를 서울에 둘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부산으로 해야 된다라고 고치는 것이 핵심인 거죠. 설명 잠깐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산업은행은 그 산업은행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특수은행입니다. 네. 예, 그래서 산업은행은 한마디로 정부의 은행이죠. 따라서 4조 1항에 보면은 예. 산업은행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죠. 어. 예. 근데 이제 법 개정을 위해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명분과 어떤 그 논리가 필요하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업은행의 목적이라든지 또는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자료에 보면은 그 산업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지속가능 성장과 예.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방금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수도권 일극주의 폐해, 다른 말로 표시하면 지방 소멸의 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을 이제 극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지요. 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은행 이전이 그 단순히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금융 중심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그런 또 하나의 성장 축으로 만들어 네. 가야 되는 것이고요. 예. 이렇게 볼때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동시에 부산 금융 중심지 육성에도 대단히 중요하다. 네. 이런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울에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반대 논리가 필요한 명확하고 거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맞습니다. 부분을 지금 이제 예. 지역 균형 발전 하나는 차원이라든지, 지속 가능 성장, 예. 또 하나의 성장축, 또 하나는 부산 금융 중심 육성에 대단히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총선이 뭐 멀고도 또 가깝지도 않은 애매한 시기예요. 이 개정안 논의가 쉽지 않다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정부하고요, 부산시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좀 심한 편이죠. 네. 예, 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명분도 필요하고 구체성도 필요한데 저는 동시에 이제 사실 지역 상공계의 목소리가 좀더 강하게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잘 아시겠지만 부산이 이제 오래전에 르노 코리아 자동차 유치라든지 네. 또는 한국 선물 그래소 설립이라든지 에어부산 설립에 있어서 뭐 상공 회수를 중심으로 예. 지역 상공계 역할이 매우 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산업은행 이전 관련해서는 그 지역 상공계의 목소리가 좀 조용한 느낌이 들거든요. 다소. 다소. 그런 의미에서 그 부산시와 지역 상공계가 앞장을 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정치권이라든지 또는 시민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은 저는 법 개정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정치권의 노력도 당연히 아, 필요하지만 필요하죠. 예. 지역 상공계가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가장 많이 엮여 있는 그렇습니다. 계층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좀 더 힘을 써줬으면 싶다. 근데 사실 이게 저 정치권에서 보더라도 같은 정당이라도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과 지역시당의 입장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개정안이 미뤄진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길 수 있는 행정적인 또 다른 차원의 또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예, 그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법 개정이 이제 지연되는 경우에 과연 행정적인 절차만으로 가능한가? 예. 제가 확인을 하니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지금 현재는 그 산업은행 이전이 어떻게 보면 이전 대상 기관으로 지정이 된 상태거든요. 네.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금융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고 예. 국토교통부를 거쳐서 지방시대위원회죠.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전은 가능합니다. 네. 단 이때 먼저 이전을 하고 사후적으로 이제 법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사례도 있고요. 과거에. 예. 그렇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적으로. 법 개정과 그렇죠. 그다음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를테면 이제 산업은행 노조의 반발인데 예.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예. 맞습니다. 제가 한 두 달 전에 그 산업은행 본점을 가본 적이 있는데 네. 그 노조의 반대 목소리가 현수막으로 크게 걸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죠. 하나는 이제 그 산업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정책 금융 역량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 예. 한마디로 산업은행의 전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런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그 부산 이전 관련해서서 직원들의 퇴직이 좀 늘어났다.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예.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뭐 제 생각으로는 좀 단기적인 현상이다. 왜냐하면은 이미 2014년에 부산에 공기업 이전이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8년, 9년 지나고 있는데 과연 이들 공기업의 역량이 굉장히 떨어졌는가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냉정하게 봐야 된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예.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다 이런 문제고요. 직원의 퇴직 문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지금 당장 결정된다 하더라도 산업의 이전은 최소한 3, 4년 걸리지 않습니까? 최소, 예. 예. 3, 4년 후에 어떤 불확실성을 예상해서 지금 퇴직한다. 이거는 설득이 떨어지고요. 예. 최근 들어서 상당수 젊은이들이 직장을 옮기지 않습니까? 예. 평생 직장의 개념에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기 경력 관리 차원의 직장을 옮기게 됩니다. 네네. 예,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요거 좀 짧게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예, 예. 재무학회에서 이 용역을 했는데. 예. 산업은행 아무래도 이제 노조 측에서 의뢰를 한 그렇습니다. 것으로 보이는데. 기관 손실이나 국가 손실 최대 15조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예. 이 부분 어떻게 좀 이해한 게 좋겠습니까? 뭐 정확한 근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일극주의 폐로 지방이 소멸되는 경우는 예. 저는 그 이상의 손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만 하더라도 어려운데 부산 이외의 도시는 더 힘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역 소멸로 야기될 손실과 국가적 손실과 그렇죠. 과연 산업은행 기관 이전으로 인한 손실 맞습니다. 무엇이 더 큰 가치인가 예, 예. 따져보면 된다는 거죠. 예, 예. 마지막으로 부산이 금융중심지 지정된 지 15년입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무엇에 집중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제 2009년 지정 이후로 한 14, 5년 되지 않습니까? 예. 많은 추진 전략과 방안이 이제 그 제한이 되었지만 핵심은 실행 능력입니다. 예. 그래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중요하고요. 이와 법과 제도의 기반 위에서 종합적인 추진 기구의 설립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예, 금융산업은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성이 있는 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전략이나 추진 방안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노력했습니다만은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추진기관이 여러 개 흩어져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겠습니다. 좀 종합적이고 일관적인 추진기구가 필요하다. 컨트롤타워 또는 맏형, 리딩 예. 컴퍼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다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산대학교 김영재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